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EGMP 플랫폼에서 제작된 제네시스 첫 전용 순수 전기차 GV60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V60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515mm, 1890mm, 1580mm의 휠베이스 2900mm인데요. 앞서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5와 비교하면 전장이 120mm 짧고 전고는 25mm 낮습니다. 전폭은 동일하고요. 휠베이스만 놓고 본다면 제네시스 GV60이 아이오닉5보다 100mm 짧은데요. 이는 기아 EV6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언뜻 외관 디자인에서 EGMP 전기차 중 가장 작아 보이지만 재원을 보면 아이오닉5와 EV6 중간 정도 크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전면부의 경우 제네시스 특유의 두 줄 디자인의 쿼드 램프를 적용했고요. 램프 아래로 한층 와이드한 신규 크레스트 그릴을 배치함으로써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제네시스 최초로 후드와 펜더 부분을 하나의 패널로 구성한 크램쉘 후드를 적용해 전용 전기차다운 깔끔한 인상을 완성했습니다. 후드에는 기존 엠블럼의 두께를 80% 가까이 줄인 납작한 표면에 명품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정교한 기호세 패턴을 각인한 신규 엠블럼도 적용했고요. 쿠페 스타일의 측면부는 짧은 오버엔과 2900mm에 이르는 긴 휠베이스로 더욱 다이나믹한 프로파일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윈드실드 글라스부터 윈도우 라인 상단을 따라 흐르는 크롬 라인으로 차량의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후면부는 스포티한 느낌을 살린 쇠기형 테일램프를 적용하고 리어 펜더의 숄더 볼륨을 강조한 낮고 와이드한 프로파일과 쿠페형 루프 끝단에 위치한 고정형 리어 윙 스포일러로 고성능 전기차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이 밖에 GV60에는 카메라와 모니터 시스템이 연결된 디지털 사이드 미러,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차량에 다가가면 도어 손잡이를 자동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오토 플래시 아웃사이드 핸들 등이 적용됐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구형상의 전자변속기 크리스탈 스피어인데요.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무드등이 들어와 크리스탈 오브제로 심미적 만족감을 선사하고 시동 시에는 구 모형이 회전하며 변속 조작계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변속기 조작감은 의외로 나쁘지 않고요. 주차와 같은 앞뒤로 빈번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거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스피어가 위치한 플로팅 콘솔은 공중에 떠있는 듯한 디자인으로 슬림 칵핏 그리고 플랫 플로어와 함께 전용 전기차의 특징인 극대화된 실내 공간감을 전달하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이를 통해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마련되고요. 이 밖에 실내에선 아이오닉5를 통해서도 봤던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를 파노라믹으로 연결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우수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GV60을 통해 처음 선보이는 얼굴 인식 도어 잠금 및 해제 기능인 페이스 커넥트, 차량 내 간편 결제나 발렌 모드 해제 시 필요한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지문 인증 시스템 등이 적용됐습니다. GV60 2열 같은 경우는 여유로운 레그룸과 편안한 시트 포지션과 함께 의외로 머리 위 공간도 넉넉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느낌입니다. GV60 파워트레인은 국내의 스탠다드 후륜과 사륜, 고성능 사륜 등 총 3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모두 77.4kW 배터리를 장착하고 스탠다드 후륜 기준으로 완전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451km, 사륜은 400km에 달합니다. 스탠다드 후륜의 경우 최대 출력 168kW, 마력으로 따지면 22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 350Nm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고 사륜 모델은 최대 출력 160kW, 마력으로 따지면 218마력 정도고요. 모터를 후륜에 탑재하고 전륜의 최대 토크 74kW, 마력으로 따지면 100마력. 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를 탑재해 최대 출력은 234kW, 318마력이죠. 최대 토크 605Nm을 발휘합니다.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은 전륜과 후륜에 각각 최대 출력 160kW 모터를 장착해 합산 최대 출력 320kW, 마력으로 따지면 43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605Nm을 나타내고 완충 시 368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나타냅니다. 특히 해당 모델의 경우 부스트 모드를 탑재해 정지 상태에서 100km/h 도달까지 4초의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하고요.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이들 중 고성능 퍼포먼스 4륜 모델이고요. 이제 한번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스타필드 안내해줘.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안내를 시작할게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자, 이제 시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 회전식 변속기 크리스탈 스피어는 조작감이 초반에 살짝 어색하긴 해요. 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초반에 살짝 어색하긴 한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요. 좀 이 R&D 기어 변속할 때 딸깍딸깍 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일단 운전대의 무게감은 주행 모드에 따라서 변별력도 있고 괜찮습니다. 다만 요 림의 두께가 살짝 좀 너무 두꺼운 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손에 잡히는 감이 살짝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주행 모드는 왼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에코, 노멀,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길게 누르면 자기 개인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부스터 모드를 이용해서는 차량의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고요. 강남 교차로에서 서울, 청평 방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예, 요 앞쪽에 위치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 주면서 시인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그 증강현실을 이용한 그런 그래픽 자체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 핸들 뒤편에 위치한 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 아이페달 기능까지도 쓸 수 있어요. 회생 제동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도 느낄 수 있고요.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즉각적이고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모델이라 달리기 성능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전혀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드 한번 작동해 보면 앞쪽에 계기판이 빨갛게 표시되면서 약 300m 서울 이렇게 회생 제동 시스템도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한 회생 제동 모드는 우측이 마이너스, 좌측이 플러스입니다. 좌측 플러스 버튼을 많이 누를수록 회생 제동 시스템이 강력하게 걸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레벨 0부 길게 누르면 오토가 되고요. 레벨 0부터 1, 2, 3, 그 다음에 아이페달, 이런 맥스, 아이페달이 맥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오토 모드가 있는 부분이 좀 흥미롭네요. 오토 모드에서는 오토모드 자체도 약간 좀 회생제동 시스템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네요. 시트의 착지감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요.
근데 약간 지금 제일 낮춰서 주행을 하는데도 살짝 시트 포지션이 높은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반자율 주행 기능도 활성화해보면 점점 요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쪽에 위치한 계기판을 통해서 제 차량 주변에 어떤 차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제 좌측으로 트럭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각 물체가 지나가는 게 보이죠. 전반적인 승차감은 살짝 좀 딱딱하기보다는 뭔가 좀 스펀지를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두꺼운 스펀지를 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뭐 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 몸으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기보다는 살짝 좀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약간 좀 두툼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특성상 차체에서 가장 무거운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있어서 이런 코너링에서도 굉장히 좀 무게중심이 안정적인 그런 느낌도 전달하고 있고요. 이 밖에 제네시스 GV60에는 OTA 방식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서스펜션, 브레이크, 통합 제어 장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주요 전자 제어 장치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또 350kW 초고속 충전 시 18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완속 충전 용량은 기존 7.2kW에서 11kW로 증대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 기존 아이오닉 5 EV6와 동일하게 외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VTOL 기능을 비롯해 플러그 앤 차지 충전 간편 결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전자식 차동 제어 장치인 ELSD, 그리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디스커넥트 구동 시스템 등이 탑재됐습니다. 또 올 4분기부터는 무선 충전 인프라 시범 사업에 투입되며 향후에는 비접촉 형태로 주차만 해도 충전이 되는 보다 편리한 시스템 도입이 기대됩니다. GV60 국내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 후륜이 5,990만원, 스탠다드 4륜은 6,459만원, 그리고 오늘 시승한 퍼포먼스 모델은 6,975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오토에럴드 김웅기였습니다.